네, 11월 10일자 이재용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리고 있는 바이든, 뭐 정식으로 취임을 하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과정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든 미국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꽤나 막 적나라하게 그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격변기에 지금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에서 일고 있는 이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인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용인대 중국학과 박순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저기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뭐 이대로 언론 보도대로 마무리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고 같고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판세를 뒤집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버티기를 하는데 지금 뭐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야기 두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안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40에 또 나온다고요? 네, 예, 4년 후에 47대 대통령으로 도전할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도 좀 보고 있죠. 왜 그러고 남을 사람이고 또 지금 7천만 표 이상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도.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더 결집시키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뭐 지금 워낙 소송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뭐 바이든하고 모종의 딜을 또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지금의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혼란이 지금 이제 내년 1월까지 또 계속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 이제 하원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애초 언론에서의 여론조사보다는. 공화당이 선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의석수가 민주당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상원인데 상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48대 48 이렇게 나옵니다. 네, 총 100석인 와중에 네. 지금 뭐 두 석이 문제라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 이제 100석 중에서 지금 48, 48 가져갔는데 네. 지금 한 4석 남았는데 지금 이제 조지아주가 2석.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건 다른 주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는 무조건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인데 조지아주는 무조건 과반을 넘어야지만 돼. 50%를 넘어야 된다. 네, 근데 뭐 지금 49.8 해가지고 지금 또 안 된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50%를 그쵸, 무조건, 못 얻었다. 네,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어느 후보도 50%를 넘지 않아서 49.8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년 1월로 갈 것 같은데 1월 5일이죠. 예, 상원 의원이 두 석을 놓고 이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뭐 나머지 두 석 지금 뭐 제가 있었던 뭐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나라 한석이랑 알래스카 주가 있는데 거기는 왜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개표가 안 됐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의미는 지금 조지아주로 가는 조지아가 예, 관건이다. 일단은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다 공화당 텃밭이라는 거죠. 예, 공화당 텃밭인데 이게 분위기가 지금 워낙 지금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당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들을 지금 끌고 와야지만 네. 자기가 아무리 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뭐 장관 하나 시키려는데도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인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막대한 지금 뭐 자금을 해서 투입을 시켜서 네. 뭐 이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분위기 이게 투표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봅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의 미 대선 지금 지난 11월 3일 이후에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지간한 국가 지도자들은 다 뭐 바이든 승리 축한다고 나섰습니다. 네네네. 뭐 전부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 근데 중국 쪽은 왜 조용하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주말에 신문사에서 요구를 해서 칼럼을 또 써서 이렇게 네. 보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푸틴 대통령도 지금 푸틴도 조용하고 조용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지금은 중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평화적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중국 매체에서는 이제 어떤 걸 부각시키냐면 미국의 분열되는 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막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CCTV나 뭐 황구시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목적은 중국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라 이렇게 두 당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당에 의해서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인 성장하는 우리의 또 우울함, 당위성을 또 보여주는 심리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 있지. 일당이 좋다. 뒤에다가 간접적인 홍보 마라.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일단은 결과 나와봐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고 살살 트럼프 눈치도 보는가 그런 건가요? 아, 뭐 트럼프 눈치보다 그 전에도 중국은 이제 뭐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할 때 하진 않았다라는 부분. 신중하다. 지금은 이제 바이든 좀 띄우기는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래요? 지금 매체에서 뭐 짜장면 외교라고 하는데 예전에 바이든 부통령 왔을 때 중국의 짜장면 북경에 있는 네. 북경식 짜장면이 있거든요. 네. 자장면. 자장면. 자장면 자장면. 근데 거기서 막 했던 부분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본 당선자가 중국과는 오래된 친구다라는 것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시진핑하고 밥 먹기 벌써 몇 번입니까?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사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저는 주류를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 막 누가 될 것이냐 저도 방송에서 여러 질문을 받을 때 한참 주류가 뭐였냐면 중국은 트럼프를 요구할 거야. 트럼프가 때리면 때릴수록 시진핑 주석은 중국 14항목을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엔 그랬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왜? 트럼프가 너무 약간 제가 항상 레드라인을 넘어 쓰기 시작했거든요. 홍콩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이번 바이든은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그러니까 이번에 앤서니 이 블링컨이라는 전 국무부 장관이 이번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중국의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점잖은 트럼프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처음에는 트럼프를 했지만 속내는 바이든을 더 원했는데 이번에 된 거다. 됐기 때문에 중국의 분위기는 그래도 좀 안심하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게 느끼신다. 자 그러면은 뭐 바이든 취임을 갖다 가정했을 때 취임 초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흔적을 지우느라 뭐 바빴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뭐 오바마 반대로.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은 트럼프가 취했던 대중국 조치들의 어떤 수정이나 변화가 온다고 보세요?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옛날 독자적으로 했다. 물론 자기가 뭐 이렇게 동맹을 엮었지만 잘 동참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더 이제 아우르겠다. 그다음에 바로 지금 뭐 회귀하겠다. 물론 뭐 TPP나 돌아갈지는 다시 이제 나왔지만 들어갈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변화는 있을 것인데 큰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부분에서는 변하지는 않는다. 예, 그건 분명히 이제 갈 것 같고 일단은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뭐 바이든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미 때렸고 뭐 그다음에 관세 인상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나서서 다시 그 뒤집어 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활용하고 가되 근데 예를 들면 미국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 일용품에 대해 매긴 관세는 좀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지고 어쨌든 미중 관계는 큰 틀은 변화는 없다. 하지만 강도는 분명히 낮아질 것이고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바이든이 요구하는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서 미국 제조 부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오케이 사줄게 투자해줄게 이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에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은 중국 WTO 2001년 가입시킬 때 그때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거든요. 지지했거든요. 지지했고 부통령 할 때 뭐 중국 고위층하고도 이렇게 인맥도 많기 때문에 중국 마이크야 좋죠. 오바마 바이든 그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 바이든이 또 중국과 우리가 자식 이 또 중국과의 커넥션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때리긴 때립니다. 근데 그 강도가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재선됐으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중국 요번에 이게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중국이거든요.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만약에 되면 내가 중국 너 때문에 아차하면 내가 재선 못될 뻔했어. 그러니까 내 당선이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라면 중국을 더욱 강력하게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제 바이든을 소리소문 지지했던 것 같고 막판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서 우리는 뭐 미중관계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서는 또 바이든도 또 강력한 입장이거든요. 중국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뭐 틱톡이나 뭐 위챗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힘을 예전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누르진 않을 것 같은데 화웨이는 뭐 변함없이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창궐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적인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뭔가 의도된 거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건데 대단한 변화죠. 무슨 뭐 우편투표가 저렇게 급증하는 것도 알고 보면 코로나 때문이었고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인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무슨 이런저런 개표 프로그램 개표기 무슨 소프트웨어가 중국산이라는 둥 여섯 미국 대선에서 지금 반전 생기면 잘못하면 중국 그 진짜 코피 터질 수가 있겠는데 좀 시일은 지났습니다만 이번 오중전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좀 있었나요? 아 오중전회라는 것은 이게 19일 오중전회는 매우 중요하죠. 특히 네. 이번에 오중전회는 향후의 중국 5년을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네. 때문에 중요한데 저는 크게 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4개 정도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14차 5개년 기획, 그러니까 2021년, 25년도까지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 그다음에 2035년도까지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을 했는데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번에는 그전에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 수치를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예. 얼마 정도 할까? 근데 이번에는 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향후 5년보다는 좀 미래 지속 성장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했냐면 2035년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 그러니까 중증 수준이 뭔데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은행 같으면 한 2만 3천 불 정도 IMF 같은 경우 한 3만 2천 불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아, 예, 예. 이제 하겠다라는 것들이고 네. 두 번째가 결국 내수입니다. 내수. 그러니까 디커플링 인정하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 무조건 내수로 간다. 그러니까 쌍순환 이야기. 또 혁신력이죠. 쌍순환을 밀 수밖에 없는 게 시진핑 주석이 새로 만든 아젠다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내용은. 예전에 해왔던 이야기고. 거기에 차이점은 수출을 싼 거 안 만들겠다. 혁신. 제 책에서 말씀한 이 혁신 부분에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은 두 트랙이지만 이게 확실히 나눠진다. 세 번째가 기술 자립.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자립 자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강조 있는 것 같고 네 번째가 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게 예전에 2013년도에 언급되다가 최근에 살 수면위로 가라앉은 이슈가 있어요. 바로 그게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예, 예, 언급이 안 됐거든요. 예, 예, 위안화 국제화인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 위안화 국제화가. 그래서 이제 위안화 국제화 재시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화폐 이야기도 했을 때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 위안화 국제화라는 부분은 결국은 달러에 도전하겠다는 도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얻어맞고 그렇죠.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것.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이게 미국으로서도 절대 뺏길 수 없는 그렇죠. 어떤 그건데.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에서 네 가지로 좀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고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중국이 이렇게 백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키우고 기술을 확장시킬 것이냐가 네. 보이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교수님은 또 나오시면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엔트그룹 IPO가 아니 11월 2일 날이 상하이고 뭐 4일이 맞습니다. 홍콩인가 해갖고 그 미 선거일 전으로 딱딱 해놓고 홍콩하고 이제 본토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무산됐죠? 뭐 개심죄 이런 기사는 있던데. 아 이거 이 내용 분명히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이게 이건 왜냐하면 세계에서 주목했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이제 사실 이거 상장하기 위해서 이 엔트 파이낸셜이 이름도 바꿨잖아요. 엔티 그룹으로. 이게 이제 금융에 대한 제재를 좀 피해도 가고 테크 기업으로 가야지만 또 시진핑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해 우리 커청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왜 되느냐?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이게 취소냐 유예냐? 일단 이거 유예입니다. 유예라고 봐야 돼. 유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가자고요. IPO 무산 가능은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IPO가 이제 안 될 것이냐? 아, 아. 결과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자고요. 먼저 결론을 던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낫다라고 봅니다. 일단 될 거다라고 될 거다 본다. 첫 번째는 유예라는 그러니까 취소란 대신에 유예란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유예. 썼고 그다음에 이게
홍콩하고 상하이 커청반하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작품이 뭐냐면 바로 커청반이거든요. 이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저도 책에서 말을 했지만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했는 했는데 거기에 메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엔티 그룹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 네. 거물급 네, 네. IP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가 있고요. 이미 또 바로 사과 성명을 냈어요. 엔티 그룹에서 올렸고 죄송하다. 정부와 소통한 불렀잖아요. 일로 오봐.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제 위해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전 면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죠. 어디나 그 뭐 높은 곳에 들어와 하면 들어가야 노력, 되는구나. 네, 노력을 이제 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한다 해놓고 글쎄요. 야 중국 정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낮게 평가를 하고 이번에 왜 됐느냐 뭐 많이 또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죠. 사실 왜 유예됐느냐 뭐 한마디로 약간 괘씸죄죠. 뭐 일단 야 너 과거로 돌아봤을 때 예전에 너 잘못한 게 예전에 두 번 했는데 봐줬잖아. 첫 번째가 뭔 마윈이 2014년도에 야 국내 상장하라는데 나스닥 가가지고 상장하고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가 알리바바 야 너 국내 상장해도 나스닥 가서 야 돈은 전부 다 서방 애들 서양 애들 투자자들 다 벌게 주고 말이야 왜 말 안 들었어 두 번째가 이제 2015년도에 타오바오가 짝퉁이 많았을 때 한참 때였거든요 짝퉁 그러니까 정품 비율이 한 40%도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중국 국가공산행정부 지금은 좀 다 바뀌었는데 국가 공산 그때도 이제 제가 우리 기업들한테 제가 연구소에서 이야기할 때 타오바오를 올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때 타오바오 올리면 다 짝퉁으로 소비자들이 타오바오 짝퉁의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타오바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커머스 이야기할 때 알리바바가 예. 하는 게 B2C가 티몰이라는 게 있고 예. C2C 우리 예. 같은 게 바로 타오바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광군제잖아요. 네. 네. 그러기 또 나오는 게 타오바오인데 거기에 C2C 우리가 우리가 11번가라고 국내에 있는 다 C2C잖아요. 네네. 올리는. 그래서 거기에 짝퉁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40%, 60% 정도 됐고. 근데 거기서 국가공상행정청구에 불렀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 본인이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었다고. 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마윤이 나 1년 뒤에 은퇴하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작년 9월이죠. 은퇴했잖아요. 예, 은퇴했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뒤에서 어디 이 공산당이 압박을 해서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컴백을 이제 이 가장 실질적 지배를 갖고 있는 게 마윈이거든요. 네. 마윈이 알바보다는 이 엔트 파이낸스 지금 엔티 그룹에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예. 바로 엔티 그룹입니다. 엔트. 예, 엔트. 그죠? 엔트 파이낸셜이었고 지금 엔티 그룹. 그래서 진행됐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요번에 지난 24일 상하이 이제 금융 서밋에서 이제 말 한마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중국 금융 당국이 너무 리스크를 해지를 한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개방한다 말은 해놓고 감독을 너무 한다라는 이야기를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있었냐? 왕치산 부주석이 있었죠. 인민은행 은행장이 있었죠. 야, 저놈 봐라, 씨. 많이 좀 봐줬는데, 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보류. 소위 말하는 영민을 건드렸구만. 예? 괘씸죄라고 얘기를 하는 싶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상 가능성, 무상이 되면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한번, 야, 봐라. 한번 하고 딱 한번 툭 쳐주고. 네, 이게 완전히 뭐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좀 많이 왔다, 너무 많이 걸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군제 언급하셨는데 내일 아닙니까? 네, 11월 11일 빼빼로. 네. 네. 그러면 지금 하루짜리 행사네요.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외여행도 못 가고 오프라인 쇼핑도 못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4억 중국인들이 보복성 소비를 좀 더 이제 좀 이제 하게끔 만들고 왜냐하면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내수가 네. 중요하잖아요. 네. 광군제는 절대 뭐 알리바바나 이런 이커머스 기업 중국 소비자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도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넌 어떻게 했냐면 올해가 지금 12회째인데 사전을 나눴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가
1차 사전 판매 행사를 했고 내일 2차 본 행사가 열리죠. 예전에는 딱 하루만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할 때 사전 판매 행사 할 때 하루에 예를 든다면 샤오미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한 100억 위안을 팔았습니다. 100억 위안이면 얼마요? 1,700억을 팔아 20분 만에. 그러니까 뭐 1억 위안 그러니까 100억 위안 1,000 그죠? 1조 7천억이네요. 그죠? 아니 그죠? 170억. 170억 곱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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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위안이니까 1,700억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1억 위안은 뭐 여러 브랜드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좀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 브랜드들이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 소비자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이미 9월부터 이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지금 쭉 계속 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관심은 항상 우리가 광문제를 볼 때 관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올해는 1초 만에 얼마를 팔까? 10초 만에 얼마를 팔까? 그러니까 1억 위안, 10억 위안, 100억 위안 돌파 시간이 맨날 그 정강판 올라가요. 갖다 놓고 예. 알리바바가 올해도 얼마를 깰까? 알리바바가 아시겠지만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 한 그때 했을 때 한 89억 처음 시작할 때 2009년도 그러니까 매출액이 알리바바가 광고제 때 근데 작년 11년이 지난 작년 얼마를 했냐면 한 46조 정도 팔았다 하루에 이걸 몇 배가 올랐냐면 5,15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도 한 50조는 넘을 것 같다. 어쨌거나 그 폭주하는 주문을 갖다가 소화해내는 그 서브 능력은 인정합니다. 물론 여기 반품도 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면 광고제 때문에 쉬는 부분들 여기다 물건을 다 사잖아요. 쉬는 부분들 네. 뭐 집 아파트도 사고요. 네. 아시겠지만 광고제 때 뭐 여러 가지 다 팔잖아요. 예. 뭐 진짜 우리 마약 빼고 다 판다는 게 광고인데 예. 예. 신혼부부들이 물건도 뭐 많이 사지만 광고녀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사례도 많이 생긴다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한 이게 충동 구매를 뭐 몇 천만이 막 싸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집안 말아먹는다고 그래서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하는 경우도 뭐 많다는 기사도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인들한테는 정말 어쨌든 오늘 못 샀어. 너는 못 살 거야.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 그래요. 예. 이따 제가 또 클로징 하면서 빠뜨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따가 이 유튜브에 클립 올라가면은 우리 저 박성찬 교수님이 더 차이나 이 책자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출판사에서 어떤 선물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번 유튜브 이렇게 댓글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1부에서도 김영익 교수님하고 한번 다루는 봤습니다만 지금 위안화가 최근에 굉장히 절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네, 네. 뭐 중국 당국에서 특별히 뭐 제동은 안 거는 것 같은데. 네. 이 위안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예전에 6.5까지 간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왔네요. 네, 왔다. 그때 제가 분명히 연말이나 간다고 인정. 기억나시죠? 네, 네, 인정, 인정.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많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중국은 수용 일단은 뭐 아까 위안화 규칙 통화도 말씀드렸고 내수 진작도 있기 때문에 네. 절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로 네. 간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분위기가 지금 뭐 미국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미국 지금 우리가 혼란수는 계속 하고 있고 네. 지금 유럽 지금 계속 지금 코로나 지금 재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 지금 중국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일단 중국 지표가 좋잖아요. 그죠? 경제 펀더멘털이 위안화 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은 뭐 곧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이게 좀 등락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절상 기조는 간다. 만약에 이제 언제 바이든이 진짜 취임이 되고 나서는 좀 안정된 기조 속에서 이제 절상이 간다. 바이든이 된다는 의미는 좀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좀 완화하게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일단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떤 절상의 기조로 좀 보시는 게 그렇게 본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러플리 이번엔 또 한 6.2? 아, 일단 6.3 3 정도까지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뭐 이렇게 또 여쭤볼 건 몇 개 있습니다만 또 다음번에 모셔서 하도록 네. 하고 책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인기 많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리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루하루 다르시죠? 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낚이는 거고 잘못하면 또 이거 큰 장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여러분께서도 이 초겨울 또 먼지 없는 날씨 즐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